아미 씨, 이윤이 이사님이라니까요. 아, 네. 은희 씨가 여기 이사님인 줄은 몰랐네요. 서류상일 뿐인데요. 정희 씨가 우리 회사 직원인 줄 알았음 그때 그런 억울한 일 당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요. 미안해요. 아니에요. 에이, 그런데 이런 호의 받아도 되는 건지. 호의라뇨. 정희 씨 능력 충분해요. 지금까진 세상이 그걸 몰라준 거죠. 그런데 저한테 왜 이런 도움을 주시는 건지 감사하면서도 잘 모르겠어요. 왜 저한테? 정희 씨를 예전에 그 멋진 남자로 되돌리고 싶으니까요. 예전에 제가 어땠는지 잘 모르시잖아요. 아, 모르지만 멋지셨을 것 같아요. 능력 발휘해 주실 거죠? 됐어. 자기한테 이제 기대도 안 해.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. 니트 담기벌레 찐득이 만미자 같은 새끼야. 어? 아빠 왜 이렇게 무능해? 아래층 아저씨는 차도 좋은 거 타고 사장님이라는데. 아빠 뭐야? 뭐? 아, 진짜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. 해볼게요. 다시 잘해볼게요. 고마워요 정희 씨. 정희 씨는 이제 최고의 남자가 될 거예요. 꼭 그렇게 될 거예요. 근데 부탁 하나 드릴 게 있는데. 예, 말씀하세요. 언니한테 그냥 회사에서 복직하란 연락 받은 걸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. 아, 진욱 엄마가 소개해 준 데 안 가고 여기 와서요? 네. 언니도 애써주셨는데 언짢으실 것 같아서요. 예, 그럴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잠깐만요. 어떻게 된 거야? 원재가 소개한 회사 면접 왜 안 갔어?